네, 오늘은 현대중공업 IPO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현대중공업 IPO 가지고 오셨네요. 뭐 이번 주 계속해서 IPO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뉴스를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조선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어떤 매수 기회를 타진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IPO의 상장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언제죠? 공모가가 다음 달 2일, 3일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되네요. 그리고 한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최저 5만 2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제시했네요. 현대중공업에서. 최고가로 한다면 6만 원이 되겠고 그 이상이 된다면 6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다음 달 7일, 8일 양해간 일반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네,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이게 혹시 뭐 물량 부담으로 적이 되진 않을까요? 혹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게 공모 자금으로 빠져나온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IPO 요즘에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원티드랩도 상장을 네. 했고 뭐 크래프톤도 상장이 있었고 원티드랩은 좀 사실 무명에 가까웠고요. 그거 말고 카카오뱅크라던가 크래프톤이라던가 그죠. 저기 HK 이노엔 뭐 근데 크래프톤보다 원티드랩에 더 그러니까 많은 자금이 물론 그건 잘 갔지만 공모 자금으로 봤을 때 빠져나가는 게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대여들이 많아서 글로 몰린 자금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안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수 네. 이제 걱정을 뒤로 하고 현대중공업 IPO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의 IPO로 들어갔던 자금이 이 현대중공업 IPO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롯데렌탈하고 크래프톤이 부진하더라고요. 크래프톤은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상장하고 나서도 부진하고 있죠, 지금. 크래프톤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롯데렌탈도 지금 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어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고 크게는 건설기계가 있고 이쪽에 조선이 있죠. 지금 건설기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건설기계는 그 업계 1위인 두산 인프라 코어를 현대건설기계가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세계 점유율이 3.6% 정도를 차지하면서 볼보를 따라잡을 거의 지금 발판을 마련한 상태죠. 거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대 제뉴인이라는 게 생겼죠. 현대 중공업 그룹의 지붕이 있고 현대 제뉴인이라는 건설 기계 중간 지주회사가 생긴 게 거예요. 그 아래 두산 인프라 코어와 현대 건설 기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중공업 그룹 지붕 아래 두 번째 방으로 들어와 보면은 여기엔 조선이 있죠. 여기 조선 중간 지주회사가 뭐죠?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이게. 근데 한국조선해양 밑에 이제 누가, 그 방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 건설기계 그리고 조선을 싹 다 먹은 거예요. 싹 다. 이거 보세요. 두산 인프라 코어와 현대 건설기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이 거의 70%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 조선 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또 대우조선해양을 가져와 버리잖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거의 이제 뭐 된다고 봐야죠. 대우조선해양을 저기 현대중공업이 같은 지붕 아래 있게 되면 얘네도 점유율이 70, 80%예요. 그러니까 건설기계와 조선 양대 산맥을 완전히 꽉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도식도 이해하셨어요?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는 지붕이 있고 그 건설기계 쪽에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아래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 아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붕에 있는 회사, 밑에 있는 회사들을 딱 그냥 이름만 보더라도 진짜 엄청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현대중공업의 수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지금 좋죠. 올해 상반기 조선해양 부문에서 50척 수주했고 72억 5천 달러. 연간 목표액이 72억 달러인데 상반기 6개월 만에 달성됐어요.
연간 12개월 목표치가 72억 달러였는데 6개월 만에 72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수주 목표액을 올려야 돼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수주 실적이 이 시기에 27적에 35억 달러였는데 두 배죠, 두 배. 척수도 두 배고 달러 금액도 두 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시차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거의 잔금을 마지막에 인도를 그 선박을 만들어서 인도를 다 끝내고 끝낼 때 그때서야 한 7, 80%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 실적이 거의 2, 3년 뒤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실적이 좋아진 게 조선사에서 많이 쓰는 후판, 두꺼운 그 강판을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원가 부담이 있는 데다가 지금 막 수주한 것들은 실적이 2, 3년 뒤에 반영되고 지금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몇 년 전에 저가 수주를 했던 거다. 이래서 조선사의 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런 멘트가 하나 있고 한쪽이 있고 한쪽은 그거죠. 이미 이제 도크, 배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도크가 2.5년치 일감을 수주했다. 2.5년치 일감을 수주했다는 거는 이제부터 발주를 하는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선사의 눈치를 봐야 된다. 도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조선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일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1년, 2년 지나면은 실적이 좋아지니까 미리 주가가 반영되니까 조선업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해양 플랜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해양 플랜트요. 해양 플랜트는 그 이른바 상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지금 수주를 한 거예요. 상선. 뭐 저기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이런 건데 해양 플랜트는 바다 위에 공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나게 많이 수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다섯 척이 지금 삼성중공업 회사에 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네 개를 갖고 있어요. 재고예요, 재고. 그게 뭐냐, 해양 바다 위에 공장인데 바다 위에 공장 해양 플랜트를 또 나눠 보면은 시추 부분, 시추 강아지가 아니에요. 탐사 시추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조선사에서 만드는 게 크게 상선이 있고 해양 플랜트가 있어요. 지금 상선은 수주가 실적이 좋아요. 지금 막 배를 많이 지금 주로 한 게 막 원유 운반선이니 컨테이너선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 있어요. 이거는 유가가 좀 더 올라야지 발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가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조선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미가 좀 보이긴 합니다. 해양 플랜트 쪽이 있는데 이건 유가가 더 올라야 되는 게 해양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심해 먼데 나가서 깊은 데서 뽑아내는 거니까 땅에서 기름을 뽑아낼 때보다 비용이 비슷하거나 낮아져야지만 바다에 나가지. 누가 미쳤다고 땅에서 파는 게 더 싼데 바다에 힘들게 나가서 그 고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유가가 막 100달러 넘어서 막 이렇게 100달러까지 치솟을 때 그때 엄청나게 우주가 수주를 했고 특히 삼성중공업이 뭐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깊이 파는 기술 개발했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그거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상선하고 해양 플랜트 나눴죠. 해양 플랜트 다시 나눠볼게요. 해양 플랜트를 나누면 탐사와 시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저장, 하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탐사 시추는 뭐죠? 바다에 어디 유전이 있나 막 찾으러 다니다가 여기 있네 하면은 거기서 파내는 게 탐사 시추고 생산 하역 저장은 뭐예요? 거기서 나온 원유를 생산을 하고 저장을 했다가 하역을 시켜가지고 그걸 누가 데리고 가나요? 커다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데리고 가서 필요한 데 꽂아주는 거죠. 이 라인인데 자 지금 기미가 보이는 곳은 어디냐?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은 어디냐? 지금 한국조선해양 아까 전에 한국조선해양 어디서 나왔죠? 지금 상장되어 있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회사인데 조선을 담당하고 있는 지주회사죠. 여기서 1월 달에 미얀마 슈에 공사에 투입되는 가스 승합 플랫폼 1기를 5천억 원에 수주했고요. 5월 달에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에서 발주한 FPSO 1기 8,500억 원에 수주했고 가장 최근에 미국 소재 원유 개발 업체 6,592억 원 FPS 1기 해양 설비 공사 계약 체결했습니다. 세 척을
해양 플랜트를 가져왔어요.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 아래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수주한 게 이거예요. FPSO는 아까 전에 탐사 시추 부분이 아니라 생산 저장 하역 부분에 있는 거예요. F가 들어갔으니까 플로팅, 부유식 원유 생산 하역 저장 설비예요. FPSO가. 그리고 FPS는 반잠수식 생산 저장 설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탐사 시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탐사 시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삼성중공업 그 소식 들으셨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재고가 다섯 척인가 있는데 해양 플랜트가 거기서 하나를 용선 계약이 빌려주는 거에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이탈리아 업체랑. 그래서 용선이 빌려서 쓰다가 필요하면 이제 사는 것까지 옵션으로 붙어있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해양 플랜트를 처분하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탐사 순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탐사 시추를 한 다음에 탐사에서 찾아내서 시추를 한 다음에 생산 저장 하역 설비가 있고 그다음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옮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조선해양이 수주를 한 데는 어딘가요? 지금 가운데 있는 생산 저장 하역 설비랑 끝에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죠. 여기 앞에 탐사 시추가 없어요. 탐사 시추는 누가 하냐? 드릴십이에요. 드릴십. 드릴십 10이 배잖아요. 근데 똑같은 배인데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문홀이라고. 거기서 이제 시추관을 박아가지고 해저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땅을 드릴 회전력을 하고 진흙을 막 싸가지고 파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드릴십이 먼저 나와야지 이게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 원유 가격이 지금 60달러 이제 근접을 했는데 이게 70, 80달러, 100달러 넘어서 간다는 보장이 있거나 만약 올라가면 이제 메이저 오일 업체라던가 이 시추 탐사 업체들이 드릴십을 발주하게 되겠죠. 아니면 드릴십을 발주하지 않으면 아까 한국 저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재고로 갖고 있는 것들 지금 재고를 처분을 못했어요.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중간에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고철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거를 데려오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하나는 이탈리아랑 지금 성공했고 한국조선해양은 FPSO나 FPS 요거를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이 첫 단추 하나는 풀렸는데 여기서 원래대로 정말 호황기로 돌아가려면 드릴십 발주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그거 수주를 우리나라가 막 따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FPSO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탐사 시추가 끝난 부분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넓은 바다 한가운데 어디에 기름이 묻혀 있는가는 이미 파악이 된 가운데 시추관까지 박아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FPSO를 데려온 것뿐이지 새로운 넓은 바다에서 새로운 유전을 찾는 작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게 유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 돼요. 높게 올라가야 지상 유전 개발에 대한 비용보다 해상 유전 개발에 대한 채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를 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여력이 되죠.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제 드릴십 발주가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조선해양이 수주한 것들이 다 FPSO나 가스 플랫폼 같은 거예요. 이미 확보된 그 유전, 해상 유전에다가 생산 하역 저장 설비만 갖다가 수주한 거예요. 발주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탐사 시추 발주가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나오면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회사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나오는 거는 상선 부분에서의 수주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한 것에서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가장 탄력 있게 올랐던 거고 재고가 많았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재고가 많았던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거죠. 근데 삼성중공업이 첫 단추는 풀렸으나 그걸 재고를 다 악성 재고를 처분하려면 유가가 더 오르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지금 보니까는 간밤 시장에서 유가 선물이 지금 6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야지 현대 중공업에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겠습니까? 80달러는 가야죠. 80달러. 그러니까 지금 60달러 수준은 그냥 딱 지상 유전을 개발하다가 해상 유전을 개발할 이제 좀 갈만할 때가 딱 그거예요. 60달러가 그 욕이고 그 라인을 넘어서서 7, 80달러 이상을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전기 자동차 예를 들면서 혹은 뭐 셰일가스 예를 셰일오일 셰일가스 예를 들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떨어진 게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예전에는 못했던 그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 그러니까 암석에 붙어 있는 가스랑 오일을 예전에는 벗겨낼 수가 없었거든요. 기술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체재가 생겨버리니까 석유에. 석유 가격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전기는 어디서 나오나요? 석유로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전기가 그냥 순수하게 전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는 경기 회복의 순서대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지금 갖고 있는 해양플랜트 그 악성 재고들 있죠. 저는 이거 하나씩 풀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점도 있어요. 그게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고철이 돼가고 있긴 한데 자 보세요. 해양플랜트는 일반 상선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과 훨씬 더 건조하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 지금 있는 거 데려오면 바로 갖다가 생산 투입할 수 있잖아요. 생산에다가.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드릴십을 갖다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상승되면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반영이 되는 건가요? 유가요? 네. 지금 일단 지금 수주를 하더라도 2, 3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반영되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더 효과가 바로 클 수도 있어요. 유가가 오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오른다는 지금 어떤 김이나 이런 것만 보이면 미리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재고를 갖고 오겠죠. 드릴십 재고를. 새로 해상유전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바로 악성 재고가 떨어뜨리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재고자산 처분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탄력으로 보자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더 그 좀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 어떤 저희 다이나믹하게. 근데 그냥 나는 그거 싫다 하시면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죠. 현대미포조선은 작은 배를 만들거든요. 작은 배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말고도 지금 현대중공업 이 IPO와 관련해서는 건설 기계 쪽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IPO에 어찌됐던 호재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은 조선 쪽. 이고요. 현대제뉴인도 이제 상장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두산 인프라코나 그 밑에 있는 그쪽은 회사들이 현대제뉴인의 상장에 좀 더 영향을 받겠죠. 밑에 있는 회사들이 받쳐주면은 어찌됐든 IPO가 좀 성공적으로 돼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조선 쪽이라 조선에 좀 더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면은 이 현대삼호중공업을 빼곤 다 상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3사가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상장이 많이 되는 이유도 주식시장이 좋아서 주식 기업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업이 약간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잖아요. 일단 유가가 60달러로 회복했고 일단 유가가 회복이 돼야지 조선사는 채산성이 좋아져요. 해양 플랜트든 상선이든. 그리고 경기 회복되는 신호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조선가, 새롭게 그 수주받은 조선 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악성 재고로 갖고 있던 삼성중공업의 드릴십이 하나 용성 계약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도크의 물량이 2.5년치 일감이 수주가 확보가 됐다. 그럼 2년의 시차가 있더라도 앞으로 2년, 4년 이 흐름을 봤을 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해운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해운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HMM에서 지금 계속 촉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르고 배가 모자르니까 배를 발주를 하게 되고 배를 수주하는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해서 도크가 차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신조선가, 클락슨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이게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 대여가 딱 상장하니까 갑자기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뭐 공모가 논란이 거품 논란이 불러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조금 비틀거리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걸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현대중공업을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규주는 위험하고 지금 공모가 거품 논란 때문에 어그러진 거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무명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공모가를 높게 못 받아서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되게 저평가됐다는 그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원은 공모가 거품 논란이 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주식시장이 너무 좋고 공모가 밴드를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해요. 기업들이. 제 값을 이번에 제대로 받아보겠다 이거거든요. 한번 상장할 때 터트려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중공업 IPO를 얘기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IPO를 통해서 몸을 던짐으로써 지금 조선업이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는 이 타이밍에 어떤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유가의 상승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IPO가 지금 조선주들이 지금 굉장히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가 된다, 이거. 그러면 조선업종 중에서도 네.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이 있나요? 예, 상선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탑인 거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해양플랜트 쪽에서 재고를 떨쳐내는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의외로 현대미포조선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답답해 하시잖아요, 삼성중공업이. 그 악성 재고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다섯 척이나 있어, 다섯 척. 지금 악성 재고가. 하나도 지금 팔린 건 아니고 용선. 이탈리아 업체가 용선에서 빌려 쓰다가 이제 정말 필요하면 사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드릴십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유가가 더 치솟게 되면은. 드릴십이 더 필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 그 재고를 터는 순간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현대미포조선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얘네는 컨테이너선도 굉장히 작은 거 있죠. 피더 컨테이너이라고 그 강을 막 바다를 넓은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미시시피 강가나 이런 게 있죠. 연안 부두를 가는 컨테이너선을 만들어요. 작은 배. 그러니까 더 빨리 하죠. 아까 헤비테일이라고 늦게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얘는 더 빨리 건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대미포조선이 좋고 PC선이라고 화학 운반 제품선. 화학 제품 운반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학 시장이 좋으니까 얘네가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탱커도 지금 원유 탱커 그것도 지금 늘어나고 현대미포조선은 되게 자잘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비슷한 거예요.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상선 쪽에서 가장 유리한 건 현대미포조선이고 빨리빨리 이런 위기에 돈을 빨리빨리 받을 수가 있고 빨리빨리 작은 배를 지금 선호하고 거기다가 LNG 뭐 LPG 연료 추진선 이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안정적이면서 좀 상선에서 유리하고 해양플랜트 쪽에서 유가가 조금 오르면서 재고를 떨쳐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저기 약간 축포를 쏘아올리듯이 갑작스럽게 마치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갈 확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놀라운 상승 지금 다 목격하셨죠. 그죠.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얘네는 또 무슨 회사예요? 해양플랜트 쪽이 삼성중공업이었다면 얘는 육상플랜트예요. 육상의 공장을 만드는 건데 다 중동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중동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삼성 물산은 우리나라 국내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에서 플랜트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중공업 주주분들도 지금 너무 암담한 상황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서 악성 재고 몇 개만 떨어뜨리고 여기서 드릴십 그동안 고철로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하는 것들 네. 이게 만약에 용선 계약을 넘어서서 신규 수주까지 나온다. 재고를 떨쳐내고 신규 수주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 탄력을 받으면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런 걸 노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장기 박스권 하단부에서 튀는 거. 그거 네.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IPO에 따른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 짚고 왔습니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